안녕하세요. 소세동의 일월사예요. 3제띠가 혹시 어떤 띠가 있나요? 쥐띠, 용띠, 원숭이띠. 나가는 삼재. 근데 별로 이렇게 삼재 많이 안 타. 쥐띠가 많이 타. 응. 그러니까 원숭이띠하고 용띠는 돈을 버는 해는 되는데 쥐띠가 진짜 안 좋더라고. 그러니까 쥐띠는 띠별로 다. 좀 나이 들으면 죽는 사람도 많고 올해 좀안 좋더라고 나간 삼재가. 근데 용띠나 원숭이띠는 나가는 들어올 때도 괜찮은데 나갈 때도 괜찮아. 쥐띠가 많이 안 좋아 올해. 그중에서 이제 뭐또뭐 29 병자생 쥐띠들은 9순데도 좀 운이 있긴 있어. 뭐 시험을 본다던가 공무원 시험을 이런 거는 운은 좀 있어. 근데 건강은 조심해야 돼. 사고수 이런 거. 그래서 올해는 쥐띠가 좀 많이 안 좋아.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홍수매기를 많이 하잖아요. 조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몸 걷어주는 건강. 그런 걸좀 하면 좋단 얘기지. 그건 1월 달밖에 안 하니까, 홍수매기는. 왜냐면 꼭 삼재를 푸는 그런 것보다도 홍수매기, 그러니까 액을 다 걷어주는 거잖아. 그러니까 1월 달에 홍수매기를 많이, 하면 좋아. 그럼 1년 12달 액을 다 막아주는 거니까. 꼭뭐 삼재를 풀고 이런 것보다 홍수매기 하면 좋아.